자, 우리 준엽이는 혜리 엄마랑 어떤 마음 보러 왔어? 저는 엄마에 대한 집착이랑 죄책감이랑 또 그 마음이 올라올 때 그 마음을 인정하기 싫고 올라오면 죽여버리고 싶어요. 어떤 마음이 올라올 때? 둘 다요. 엄마의 아픔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버림받은 아픔. 너 안 들어가잖아. 엄마 마음 이해 안 해주니까 엄마에 대해서 자꾸 죄책감이 올라오는 거야. 이해 안 해주니까. 집착도 그래서 올라오는 거야. 그러면 또 그 마음 올라오면 또 그 마음 버리고 싶고 막. 그렇지? 고집부려. 그 아픔 인정 안 해주려고. 엄마의 그 버림받고 아프고 이해 못 받은 아픔 절대 안 해주고 싶어. 왜? 나도 이해 못 받았거든. 엄마 네가 나 이해해줬니? 근데 내가 왜 이해해줘야 돼? 너 이러고 있어 지금. 네가 엄마인데. 네가 엄마 마음 이해해준 건 네가 너를 이해해주는 건데 그걸 몰라. 엄마. 엄마. 보고 싶어요. 보고 싶어요. 엄마. 엄마. 미안해요. 미안해요. 미안해. 미안해요. 엄마의 아픔을. 엄마의 아픔을. 이해해주지 않아서. 이해해주지 않아서. 미안해요. 미안해요. 잊어버렸나. 남겨놓고 나를 잊어. 벌써 나를 잊어버려. 그대 지금 그 누구 사랑 굳은 약속 예전에 우리 서로 사랑. 자, 어떤 마음으로? 엄마한테 너무 미안해요. 그 미안한 마음을 보는데 미안한 마음이 인정이 돼? 미안한 마음을 보니까 어때? 두렵지 너? 네 미움을 인정하는 게 두려운 거야. 아빠를 떠올려봐. 아빠한테도 미안하지? 이해 안 해주고 미움만 썼어. 미움이 납니다. 미움이 납니다. 그리움을. 그리움. 집착을. 집착을. 사랑으로 인정 못하고. 사랑으로 인정. 미움만 쓰던. 미움만 쓰던. 미움이 납니다. 미움이 납니다. 내 미움 보는 것이. 내 미움 보는 것이. 두려워요. 두려워요. 내 미움이 너무 아파서. 내 미움이 너무 아파. 내 미움을 인정하는 것이. 내 미움을 인정하는 것이. 두려워요. 두려워요. 수치스러워요. 수치스러워요. 너 고집되지 지금? 이 팔 봐, 이거 봐. 고집 부리는 거야. 이거 안 돌아가. 너 고집 부리고 있어. 인지돼? 절대 이해 안 해주겠다. 고집 부리고 있지? 이 녀석. 너 계속 고집 부릴래? 너무 무서워. 두려워요. 두려워요. 두려워. 미움이 죽을까 봐. 미움이 죽을까 봐. 두려워요. 두려워요. 미움을 인정하면. 미움을 인정하면. 미움인 짐승이. 미움인 짐승이. 죽을까봐 두려워서. 죽을까봐 두려워. 절대 인정하기 싫어요. 절대 인정하기 싫어. 죽음의 공포가. 죽음의 공포가. 인정하지 못하게. 인정하지 못하게. 나를 막고 있습니다. 나를 막고 있습니다. 너무 두려워요. 너무 두려워요. 너무 두려워요. 너무 두려워요. 더 크게. 너무 두려워요. 더. 너무 두려워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나는 나는 미움만 쓰는 미움만 쓰는 짐승입니다. 짐승입니다. 죽을까봐 두려워서. 죽을까봐 두려워서. 미움이 나라고. 미움이 나라고. 인정하지 못하는. 인정하지 못하는 약자의 미움입니다. 약자의 미움입니다. 짐승의 수치입니다. 짐승의 수치입니다. 평생을 평생을 미움을 못 들고. 미움을 못 들고 수치 떨며.
수치 떨려. 미움질을 하고. 미움질을 하고. 아프게 살았습니다. 아프게 살았습니다. 짐승처럼 살았습니다. 짐승처럼 살았습니다. 참회합니다. 참회합니다. 이런 내가. 이런 내가. 이런 나를 보는 것이. 이런 나를 보는 것이. 인정하는 것이. 인정하는 것이. 너무 두려워요. 너무 두려워요. 너무 두려워요. 너무 두려워. 날마다 뺏고 싶은 나를. 날마다 뺏고 싶은 나를. 짐승 같은 나를. 짐승 같은 나를. 인정하는 것이. 인정하는 것이. 너무 두려워요. 너무 두려워요. 너무 두려워요. 너무 두려워. 인정 못 하겠지. 늘 그 짓을 하고 싶은 게 어디가. 맨날 뺏고 싶고. 그치? 맨날 미움질만 하고. 맨날 그렇게 살고 싶어. 그 마음이 너라고 인정하면 죽는데. 인정하려고 하니까 죽음의 공포 같다. 인지를 해봐. 고집 부리고 인정. 그럼 계속 짐승으로 살아. 이런만 도우지 마. 그냥 짐승으로 살아. 계속 미워하고 뺏고 싶은 마음만 일으켜. 계속. 그 얍삽하게 그냥 힘든 거 다 피하고 어떻게 좀 뺏고 쉽게 살아볼까. 그렇게 살아. 응? 그렇게 살을려? 아니요. 그럼 인정해. 응? 다 빼앗겨서. 다 빼앗겨서. 뺏을 수밖에 없는. 뺏을 수밖에 없는. 짐승의 수치가. 짐승의 수치가. 바로 납니다. 바로 납니다. 미움만 쓰고. 미움만 쓰고. 미움받으며. 미움받으며. 아프게 사는, 아프게 사는 짐승이 납니다. 짐승이 납니다. 이 마음을, 이 마음을 나라고 인정하는 것이 나라고 인정하는 너무 두려워서 너무 두려워서 고집부리며 고집부리며 수치 떨며 살았습니다. 수치 떨며 살았습니다. 짐승으로 살았습니다. 짐승으로 살았습니다. 참회합니다. 참회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네가 제일 아픈 노래가 뭐야? 아, 가족 사진이요. 가족 사진 들어주세요. 허리가 너무 아파요. 허리가 너무 아플 것이다. 그 두려움이, 아. 짐승이 죽기 아. 싫어서. 죽은 엄마 아빠도 붙잡고 미워하고 살았으니 짐승이 죽고 싶겠어? 너무 두렵지, 아가. 얼마나 아팠어, 우리 애기. 짐승으로 살고 싶었어? 계속 그렇게 살게요? 그리고 계속 미워해. 죽은 엄마 아빠까지 붙잡고 미워해. 네 인생도 다 아프게 옆에 사람들 아프게 가버려. 혜로 엄마도 아프게 하지 말고. 엄마한테 너무 아파. 그렇게 살려면 가버려. 너를 망가뜨려서 주위 사람 다 아프게 하고 엄마 아빠도 아프게 하고 죽은 엄마 아빠도 아프게 하고. 나쁜 새끼야. 이 나쁜 새끼야. 죽은 엄마 아빠, 그 불쌍한 엄마 아빠를 미워하고 싶어? 두렵다고? 인정 안 하고 고집 부리면서 그렇게 살아 계속. 그렇게 살아. 이렇게. 짐승처럼 산 내가 짐승처럼 산 내가 너무 아파요. 너무 아파. 내 인생이 내 인생이 너무 아파요. 너무 아파. 두렵다고 두렵다고 미움에 끌려다닌 내가 미움에 끌려다닌 내가 너무 아파요. 너무 아파. 미움을 인정하지 못해. 미움을 인정하지 못해. 끌려다닌 내가 끌려다닌 내가 너무 아파. 너무 아파요. 두려움이 가짜인 줄 모르고 두려움이 가짜인 줄 모르고 소가산 소가산 어리석은 내 짐승이 어리석은 내 짐승 아파요. 아파요. 나는 나는 미움밖에 쓸 줄 모르는 아 미움밖에 쓸 줄 모르는 약자의 미움 약자의 미움입니다. 짐승의 수치입니다. 짐승의 수치입니다.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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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아프게 하고. 나만 사랑받겠다고. 나만 사랑받겠다고. 뺏는 마음 쓰며. 뺏는 마음 쓰며. 미움 쓰며. 미움 쓰며. 수치 떨고. 수치 떨고. 짐승처럼 살았어.
진색 털어서였습니다. 이런 이런 내가 너무 아파요. 너무 아파요. 너무 두려워요. 너무 두려워요. 아. 일어나. 일어나. 아빠. 아빠. 잘못했어. 잘못했습니다. 엄마. 엄마. 잘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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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 자, 앉아 의자. 어디가 제일 아파? 허리가. 네 짐승 인정하려고 하면 너 알지? 네가 어떻게 살았는지. 미움만 쓰고 뺏으려고. 네 몸뚱아리 집착해서 이것만 김준엽이라고. 몸뚱아리에 집착하는 짐승 수치가 무서운 거야. 너만 사랑받겠다고 다 뺏으면서 남은 미움받고 너는 사랑받고 그렇게 살았어, 그치? 근데 그거를 너라고 인정하... 네가 머리로는 알아. 그래서 그걸 나라고 인정해줘야 돼, 그 마음을. 너무 수치스럽고 두려운 거야. 그걸 인정하면 뺏길까 봐, 수치당할까 봐, 조금도 손해를 못 보는 짐승을 인정을 못해. 낮아질 수가 없는 거야. 교만에 빠져갖고 남 위에 있으려고 그러고 뺏으려고 그러고 강자만 하려고 하니까 약자를 인정 못해. 안 죽었어. 그래서 계속 이렇게 아파. 고집 봐. 네 팔 봐. 팔. 그게 완전히 하나도 안 돌아가죠. 아저씨들도 이렇게 안 돌아가진 않았어. 내가 80대 할아버지 돌리는 줄 알았어. 네가 마음을 얼마나 버리고 그 마음을 버리면서 그걸 계속 쓰고 먹이 먹고 사는 거야. 머리를 잠깨만 부리는 거지. 손에 절대 못 봐, 너. 알아? 손에 절대 못 봐. 이 짐승은 손에 못 보고 어떻게든 뺏어 먹고 이겨야 되고 남의 밑에 못 가 있고 위에 있어야 되고 살살 눈치 보면서 머리 굴려서 뺏으려고 하고 너. 맨날 미움 쓰고 미운 생각하고 미운 소리하고 그게 짐승이야. 너 그렇게 살았어. 그래서 네 몸이 그걸 그 마음을 너라고 인정해야 이게 죽는데 인정하면 짐승이 죽을까 봐 두려워서 하나도 인정 안 해서 그 두려움이 신장이 여기가 센데 꽉 막혔네. 그걸 보는 두려움 때문에 그 두려움이 가짠데. 아가 그 에너지가 천배하니? 시간 될 때 집어와서 저런 하고 있어. 시간 될 때 그 정도에서 하는데 너는 완전 삼천배감이야. 삼천배 한 몇 년 해야 되나. 그 에너지가 그래서는 혜라 엄마가 막 끊임없이 네 팔이 이상한 거 알아 몰라? 알긴 알아? 자, 혜라 엄마 팔 돌려봐. 네 팔이 엄청 이상한 걸 알아야 돼. 야 돌려봐. 네 팔이 그게 그냥 돌려주면 될 거를 이렇게 돌려주면 밤새도록 돌릴 거. 진짜 예, 손이 쥐가 나. 예, 그러는데 힘이 진짜 너 진짜 그 짐승의 힘이 그렇게 네가 짐승한테 먹이를 준 거야. 자 여러분 이 짐승한테 먹이를 주면 빵빵해져요. 나중에 힘이 세지는 거 점점. 그걸 그 마음을 나라고 인정할 때마다 짐승은 죽어. 되게 두려움 속에 죽어가는데 두려움이 진짜 같으니까 이게 육신이 안 죽거든. 뻔히 알잖아 인정해도. 근데도 이 두려움에 딸려가면서 인정 안 해주면 먹이를 먹고 짐승은 커져. 통통하게 살쪘어. 그래서 얼마나 힘이 세졌는지 아가 엄청 세졌어. 그리고 이제 꺾으려고 하니까 이게 뭐 짐승이 발악을 하지. 네가 평생을 근데 네 혼자만이 아니야. 엄마 아빠도 그래서 절대 뺏기지 않겠다. 맨날 싸웠지 니네 엄마 아빠. 왜? 절대 안 지려고 하거든. 짐승성으로 절대 손해 안 보려고 그래. 그러니까 엄마는 자기 입장에서 생각 맨날 손해본 것 같아. 아빠한테 결혼해서 아마 너한테 얘기했을 거야. 네 아빠랑 결혼해서 나 손해봤다. 아빠는 아빠대로 절대 상대 이해 안 해주고 내가 손해봤어. 서로 그런 거야. 그리고 내 뜻대로 할 거야. 내가 지배하고 싶어. 둘이 그게 가 있어. 그게 네 관념이 그거야. 엄마 아빠는 또 그 조상으로부터
절대 이해해 주지 않고 미움만 쓰고 내가 이익 보게. 요 몸뚱아리 나한테 이 에고가 이익 보게 단 그 가짜 에고가 진짜 줘요. 우리는 여러분 이 몸이 내가 아니에요. 마음이 나요. 마음이 나라는 걸 인정하다 보면 어느새 우리 모두 하나라는 걸 알게 돼. 슬픔도 다 같이 공통의 슬픔, 미움도 공통의 미움, 두려움도 같은 두려움이라 누구를 미워하지 않게 돼. 왜? 저 사람의 미움이 내 미움이고 저 사람의 두려움이 내 두려움인데. 근데 너는 완전 분리되는 식으로 몸뚱이만 너니까. 그리고 이익되고 이겨먹고 나 손에 안 보는 그런 쪽에만 집중하니까 마음을 인정 안 하니까 아픔으로 안 들어가고 그 미운 놈이 이렇게 커진 거야. 봐봐. 이게 죽으려면 천배 갖고 어림도 없어. 뼈가 부서지게 해야 돼. 지금처럼 살 거야? 아니요. 그러면 안 되겠지. 네. 그냥 안 죽어. 이 짐승. 너 또 그 힘을 받잖아. 안 하려고 해도 막 버텨지지. 네. 이 몸에 힘이 들어가면서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팔을 돌릴 때 부드럽게 돌아가는 아기들 있거든. 그거 뭐냐면 이해해줄게. 내가 팔을 이렇게 돌리면 이렇게 하고 헤로마 팔 돌리면 헤로마는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다 이렇게 움직여줘. 머리가 하는 게 아니야. 몸이 해주는 건데 이 아기는 어떠냐면 절대 내 네 말 들어주나 봐. 안 해주는 거야. 그걸 안 해줄수록 그 고집 부리는 짐승이 내 뜻대로만 하겠다 그러는 거야. 머리가 그런 게 아니죠. 일부러. 몸이 그러는데 이 몸과 마음 하나라 조상 대대로 그렇게 살았어. 그런 아기는 백발백중이야. 부모가 사이가 안 좋았어. 서로 말을 안 들어줘. 이해를 안 해줘. 싸움박질했어. 그 애고가 와서 그 짐승성이. 우리 아기도 거의 10대 이상이야. 엄청 쎄. 무슨 김씨야 우리 기? 김영김 씨요. 아우, 김영김 씨도 엄청 쎄구나. 가문이 멸족하게 생겼어. 지금 이렇게 고집부리다가는 세상을 이렇게 이해 안 해주면 어떻게 이해받겠어 우리에게. 이해 못 받는 게 잘 못 사는 거지. 그치? 그래서 약속을 해. 다음 해련마한테 올 때는 이렇게 오면 안 돼. 돌릴 때 적어도 이 뒤로 요 정도는 돌아가줘야 될 거 아니야. 어떻게 여기서 안 돌아. 네 80이요? 역시 날 실망시키지 않네 우리 아기. 준혁아가 진짜 엄마 식은땀이 다 나. 너 그리고 아가 병 있어. 병요? 몸에. 엄마 아빠 병으로 죽지 않았어? 어머니가 폐암으로. 엄마가 폐암으로 돌아가셨어? 네. 아빠는? 아버지는 살아계세요. 몸 건강해? 네. 아빠도 건강하지 않을 것이다. 병이 있을 것이요. 발현이 지금 아직 몰라서 그러는 거지. 몸에 막 식은땀이 나. 너 식은땀 안 나? 나요 엄청. 식은땀 나고 막 신음소리가 나오려고 그러지? 네. 엄마 팔 돌릴 때 어땠어? 혜안이 팔 돌릴 때는 그냥 엄청 흐물흐물하게. 내 팔 돌릴 때 말고 네 팔 돌릴 때. 제 팔이요? 엄마가 네 팔 돌릴 때 너 어땠어? 허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팔은 신경도 안 쓰일 정도로. 그게 그렇게 진작에 다쳐있던 거야. 근데 그러면 그게 진짜 그렇게 아픈 거라면 네가 내 팔 돌릴 때 나도 아파야 되잖아. 근데 팔은 막 돌아가고 아프긴 밤새도록 또 해주지. 그 고집부린 에너지가 딱 막으면서 절대 안 들어준다. 머리를 해주고 싶었잖아 아까. 머리랑 몸이 다르지. 그게 뭐예요. 머리와 잠재의식이 달라서 그 고집부리는 애고가 네 인생을 망치는 거야. 남의 마음 이해 안 해주고 걔가 뺏어야지 이겨먹어야지 나는 손에 안 봐야지 이러면서 걔가 올라오는 애. 걔를 못 알아차리고 걔한테 다 먹이주고 걔가 시키는 대로 하고 살아왔어. 미움으로. 그러니까 네 몸뚱아리가 이렇게 장악돼 버린 거야. 네 몸뚱아리가 네 말을 안 들어줘. 야, 네 몸뚱아리도 네 말을 안 들어주는데 누가 네 말 들어줘. 남이 네 말 절대 안 들어. 세상이 너를 이해 안 해주지. 상대가 원하는 걸 들어줘야 상대도 내 말을 들어주잖아. 헤엄마가 팔 돌릴 때 봐 돌아가야 헤엄마한테도 세상한테도 세상이 원하는 대로 해줘야 되는 거야. 이게 몸이 잠재의식이라. 잠재의식이 안 하겠다는데 이거 버티는데 보들보들해질 때까지 뼈가 풀어지도록 절을 하고 그리고 절할 때 절 운동하고 오면 안 돼. 마음을 보면서 해야 돼. 할 때마다 올라올 거야. 절대 이해 안 해줄 거야. 난 손에 안 봐. 내가 맞아. 응? 오직 나만 사랑받을 거야. 미워. 막 이렇게 올라와. 그 마음을 느끼면서 그 에너지를 풀어내고 그리고 오는 거야. 아가. 알았니? 머리로는 그게 알겠는데 진짜 몸이. 네, 그게 그래서 괴리가 너무 큰 게 느껴져요. 괴리가 큰 게 느껴지지? 네. 그래서 우리 마스터 아가들도 지금 3,100 시키잖아. 그 에너지가 내가 장난해? 서울 시내 전기로 이 에너지를 전기로 불 밝히고 10년, 20년, 30년이 그거야. 우리 아기도 3, 40년 좋게 되겠지? 너 이제 절해봐. 아, 해리 엄마가 왜 이런 말 했구나. 요새 마스터가 있다 아무도 불평 안 해. 아, 이게 전기 에너지 불 밝히는구나. 한 3일 안 하면 막 몸이 무겁고 막 미치겠고. 싹 빠져야 돼. 알겠니, 아가? 그럼 네가 키도 크지, 얼굴도 미남이지. 멋있는 남자가 돼. 지금이 뭐야? 쥐새끼처럼 두려움에 이렇게 떨면서 남 눈치 보면서 어떻게 도둑놈질 해갖고 뺏어갖고 먹고 살. 야! 남자로 사나이로 태어나서 찌질하게 말이지.
그렇게 살면 안 되겠지. 예. 야, 엄마랑 약속했어? 예. 약속해. 절하고 몸 보들보들 복사. 다 봤어. 그렇지? 네. 아유.